34세와 65세 이상 국민에 지원됩니다. 중학생에도 돌봄비가 지원됩니다. 오늘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500만 명분 백신 유통 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건데 해당 백신 사용 가능 여부는 2주 후 확인 가능합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추미애 장관 아들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해선 서면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손소독제 성분 절반 이상이 알코올로 돼 있어 자칫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기업 규제로 규정하고 여야 대표를 만나 법안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2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심각한 이해 충돌을 범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 의원을 두고 당내에서도 읍참마속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은 미국 니콜라가 사기 의혹에 창업자까지 물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하루 만에 300억 원대 손실을 보게 됐고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한 국내 기업 주가도 동반 급락했습니다.